안녕하세요, 오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호랑이 남매 태범 무궁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31일에 촬영한 영상이에요. 오늘도 더운 날씨에 부지런히 출근하는 태호 주니어 무궁. 공공 주니어 왕바리도 부지런하게 출근을 했어요. 역광이 심해도 감출 수 없는 왕바리의 잘생김. 오늘은 발톱부터 관리하는 왕바리. 발톱 관리를 하고 무궁이에게 장난치러 가는 왕바리예요. 왕바리 하지 말라궁. 장난친 왕바리에게 항의를 하는 것 같은 무궁. 항의를 하는 무궁이를 뒤로하고 주변을 살피는 왕바리. 무궁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말 잘 듣는 왕바리. 왕바리가 어디 가나 했더니 평상 앞에서 그루밍을 하고 있어요. 평상에 자리 잡고 왕바리를 보고 있는 무궁. 잠이 오는지 드러눕는 무궁이에요. 무궁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계속 그루밍을 하는 왕바리. 눈을 감고 분위기 있게 그루밍을 하고 있어요. 뒷모습만으로도 매력 발산을 하고 자리를 뜨는 왕바리. 왕바리, 왜 왔냐궁? 더워서 왔어요? 햇볕이 뜨거웠는지 그늘이 있는 곳으로 온 왕바리. 무궁이는 잠이 오는지 다시 들어 누웠어요. 몸이 식었는지 밖으로 나오는 왕바리. 그늘이 없는 곳에서 낮잠을 자는 왕바리예요. 굴곡이 없는 반듯한 몸매의 소유자 왕바리. 왕바라, 어디 갔다 왔냐궁? 태닝아 왔어요? 다시 그늘로 돌아와서 잠드는 왕바리. 멍멍이 아니고 호랑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무교대하러 온 페트롤카. 꿀잠 타이밍에 찾아온 페트롤카의 근무교대 타임. 복귀하기 전에 태범 무궁이 상태를 살펴보고 가는 페트롤카예요.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아 보이는 왕바리.
퇴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왕발이에요. 무궁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은근슬쩍 자리를 차지하는 왕발이. 누워서 공놀이를 하는 왕발이에요. 만지는 것으로 모자른지 공에게 스윗하게 그루밍을 해주는 왕발이에요. 공에게 그루밍을 해주다 잠이 든 왕발이. 갑자기 물이 나오고 있어요. 일어나서 물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왕발이. 호기심을 못 참고 물이 나오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호기심을 못 참고 출동하는 건 영락없는 고양이 같아요. 아니겠지만 겁이 살짝 나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왕발이. 뭐예요? 물이 왜 이렇게 조금 나와요? 빨리 나오란 말이에요? 호기심이 해결되었는지 다시 돌아가는 왕발이에요. 괜히 미련이 남아 보이는 왕발이의 옆모습. 왕발이의 미련과 다르게 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안 나왔어요. 호봉이는 다시 잠들었어요. 방사장 안전구역에 놀러온 꽁친구? 돌기친구? 누굴까요? 꽁이냐궁 들기냐궁. 새만 보면 호기심 천국이 되는 무궁이에요. 무궁이는 새 사냥보다는 새 구경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새야, 잘 가라궁. 새를 두고 갈 길을 가는 무궁. 무궁이에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왕발이. 왕발이의 표현이 부담스러웠는지 자리를 피하는 무궁이에요. 사부작 사부작 이것저것 구경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무궁. 나름대로 무궁이의 기분을 체크해봤어요. 무궁이의 기분을 체크하는 동안 레오님께서 무궁이를 예쁘게 담아주셨어요. 지나가는 오콩을 계속 지켜보는 무궁. 아저씨, 어디까지 가냐궁. 무궁이가 이런 눈빛으로 지켜보는 줄 몰랐어요. 오콩에게 계속 집중해주는 무궁이. 오랜만에 느껴본 에버랜드에서 받아본 무궁이의 눈빛으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솔직히 이 눈빛을 받아보면 무궁이가 허락도 없이 마음에 들어오니 여러분들도 놀라지 마세요. 조금 더 멀리 가봤더니 무궁이가 일어나서 지켜봐 주었어요. 다시 무궁이에게 가고 있었는데 침을 흘리면서
왕바리는 무궁이에게 왔어요. 왕바리는 언제나 무궁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5시가 되면 점점 태범 무궁이의 퇴근을 알리는 페트롤카의 움직임. 왕바리는 페트롤카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여유까지 생겼어요. 페트롤카가 다가오자 먼저 퇴근하는 왕바리를 지켜보는 무궁. 무궁이는 꼬리를 흔들며 왕바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드디어 무궁이도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엔딩 요정은 무궁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앉아있을 땐 여유있어 보였지만 서둘러 퇴근길에 오르는 무궁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서부터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지만 이렇게까지 퇴근을 잘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특했습니다. 왕바리가 먼저 퇴근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기다렸는지 둘이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은 왕바리와 무궁이 모두 삐뚤빼뚤 거리며 퇴근을 하고 있어요. 무궁이에게 빠른 퇴근을 강요하지 않고 항상 어디선가 기다려주는 왕바리. 기다려준 왕바리에게 프로스텐을 하는 무궁이에요. 안 보이는 곳에서도 예뻐도 너무 예쁜 남매 왕바리와 무궁. 이때 어디론가 가는 무궁. 장난 아닌 거리에서도 인사를 해주는 것 같은 무궁이의 눈빛. 갑자기 몽골인이 부러운 건 왜 그럴까요? 반대 방향에서 퇴근하러 가는 왕바리. 왕바리는 무궁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우회전으로 퇴근하는 왕바리입니다. 막상 퇴근하려니 미련이 남아 보이는 무궁이에요. 퇴근할 듯 말 듯 무궁이만 아는 무궁이의 마음. 옆집으로 퇴근하려는 무궁. 페트롤카의 아래를 보니 제대로 된 곳으로 퇴근을 하는 무궁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